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뭐 천이 쫙 흐르고 뭐 땅 뭐 한 10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금액은 괜찮은 거 없나?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옆에 천을 쫙 끼고 올라가는데 길다랗게 해서 900평 정도가 되는데요. 하천부지를 조금 더 사용하고 있어서 1000평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논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요. 이 땅 길게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돌이 좋아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에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신다면은요. 전화번호 어디 있는지 아시죠? 좌측 상단, 예, 매물 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예, 그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접수해서 즐거운 부동산이 빠르게 매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싹 둘러보시고요. 네, 뭐 위에 시설 없어요. 네, 뒤에 산자락 바로 밑에고. 일단 주변 풍경 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봉화군 무량면 북지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답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901평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매매금액 보이시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비가 잠깐 그쳤는데 저기 구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하,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그리고 옆쪽에 길이 이렇게 쫙 물고 있고 옆에 천이 그냥 걸걸걸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천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부 답니다. 저 위에 전부 다 보이시죠? 그 뒤쪽이 더, 그쪽부터 시작해요. 전부 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리 건너가자마자 바로 딱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길 쪽으로 해가지고요. 가갖고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잘 물고 있고, 예, 다리를 딱 건너가자마자
땅이 길게 널찍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주변에 지금 현재는 뭐 요쪽 밑에 여기 조그마한 집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길이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도 차 충분히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끝에 나무 보이시죠? 거기까지가 이 땅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 벌어졌다가 약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길을 딱 물고 있습니다. 예, 주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저쪽에 옛날에 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 거의 철거된 부분이고요. 예, 따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여러분들 보이는 저 나무 뒤쪽으로 해서 집이 한 두 채, 세 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을 이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잘 물고 있고 여기 길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이쪽에 있는 지금 현재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가 제일 낮고요. 여기서 한 70cm 위로 올라가 있고 두 번째 게 그 다음에 또 위에 거는 70cm가 또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뭐 요거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앞쪽에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물이 참 좋네요. 예, 아이고 좋다. 그리고 뭐 길도 이렇게 잘 물고 있고 큰 길은 옆쪽에 물고 있고 이 땅에서 뒤쪽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차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이에 예, 요렇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뭐 천평 좀 더 크게 쓰는 것 같아요. 땅은 900평이라고 하시는데 하천부지 쪽 옆쪽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끝까지 이렇게 길로 해가지고 쭉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저 뒤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경계돼서 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씩 쪼그라드는 부분입니다. 줄어드는 부분 쪽에서 여기에 도로를 탁 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여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요 조금 안쪽까지 해갖고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천이 쫙 흐릅니다. 뭐, 최근에 여기 포크레인갖고 모래 좀 퍼냈나봐요. 여기 지금 바닥이, 물 흐르는 바닥 부분은 싹 다 모래로 되어 있어요. 예,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이고, 이제 햇빛이 지니까 좋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요. 모내기도 지금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보셨어요. 제가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나무 그늘 밑에다 평상 하나 딱 갖다 놓고 누워 있으면 진짜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습니다. 옆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산에는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시원하고 예 좋을 것 같아요. 땅 평수도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네, 뭐 활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보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자, 천을 끼고 나만의 독립된 공간의 토지입니다. 900평이 넘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전기 넣기는 바로 옆 뒤쪽으로 해갖고 전봇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전봇대에서 뭐 전기 땡기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다. 뭐 허드렛물 쓰는 거는 지금 현재 논에 물이 이만큼 되고 있으니까요. 옆에 하천물 뭐 펌프 하나 연결해 가지고 허드렛물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혹시라도 돈을 들여 관정을 판다 해도 옆에 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세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요. 예, 여러분들 매물번호 바로 밑에 좌측 상단입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글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구독들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여러분들 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구독들이가 더 힘이 나니까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화에서 한 900평대의 예, 토지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늘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해외에서 멀리서 보고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에 고생하시는 의료 종사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